이제부터 넌 내가 길들일 거야. 빡.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. 세계적인 투자 그룹 JK그룹의 상속녀 하재경 양입니다. 야, 나 이딴 거 질색인 거 몰라? 내가 알아서 갈게. 아, 나! 야! 구두? 어? 너!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둬. 내 이름은 하재경. 오늘부로 네 약혼자님 되신다. 유가렛? 그리고 각오해도. 무슨 각오? 이제부터 넌 내가 길들일 거야. 아, 힘들다. 야, 몽키. 너 빨리 안 일어나? 너 남의 침대에 왜 누워? 일어나, 빨리. 일어나, 빨리. 일어나. 나랑 내기할래? 아직도 이해 못했니? 그런 걸 이해하느니 차라리 잠이나 자는 게 낫겠네요. 구준표! 야! 어! 구준표! 어! 구준표! 타? 예? 빨리 타! 저 녀석 잡으면 되지? 준표, 어디 갔어요? 아직 자고 있어요. 내려오라고 하세요. 그냥 두세요. F4 도련님들과 아주 밤늦게까지. 지금이 대체 어떤 시기인데 아직도 그런 애들이랑. 그런 애들이 어때서요? 준표한테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세요? 신화그룹 후계자한텐 친구 따윈 있어서도 있을 필요도 없어. 엄마. 아직도 이해 못했니? 그런 걸 이해하느니 차라리 잠이나 자는 게 낫겠네요. 그만하세요. 준표, 너 나가.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. 나가래도? 저 하나로는 부족하세요? 나서지 마. 준표는 내버려 두세요.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! 저도 이번엔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거예요. 바람은 한 번 떠난 곳은 다신 되돌아갈 수 없어, 이정아. 이정이는 어때? 잘 지내고 있는 거지? 그게 궁금하긴 했니? 공기처럼 언제나 내 곁에 머물고 있던 존재가 순식간에 없어졌을 때 느끼는 그 황당한 기분을 알면 나한테 이럴 순 없어. 난 공기가 아니었어, 이정아. 공기라고 착각한 바람 같은 거였겠지. 바람은 한 번 떠난 곳은 다신 되돌아갈 수 없어, 이정아. 구두가 제일 중요해요, 여자한테는. 왜요? 좋은 구두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. 드레스가 없으면 말을 하지. 튈려고 용 쓰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좀 심했다, 서민. 너희 같은 애들이 왜 그런 줄 알아. 근데 그런 거 아니? 이건 이 아이가 아니라 니들이 바닥이란 걸 증명하는 거야.